YMK.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5년 차 파비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한국 태생 사람보다 제가 과연 잘할까? 한국말 잘하려면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한국 문화에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인보다 잘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외국인 치고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MC들을 만나볼 건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해력 실력이? 글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요즘 문해력이 이제 문제이긴 해요. 아무래도 뭐 인터넷도 자주 쓰고 뭐 SNS 뭐 채팅 메시지 이런 거 자주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해 봐야죠. 이 홍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딱 제가 걷는 곳에는 없어요. 다들 인터뷰 피하려고 하시나 봐요. 사실 이 날씨에 구름 한 점도 없이 홍대 12시에 걸어가는 게 미친 짓이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 하실래요? 가세요. 안 하신답니다.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이거나 쉽진 않네요.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박하연입니다. 아연지요? 네. 하연. 하연, 아, 하연이에요. 아, 네. 저희는 오늘은 문해력 관련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뭐 논란이 많죠. 예전에 심심한 사과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어떤 사건이었죠? 심심한 사과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심심을 다른 심심으로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맞아요. 심심하다는 뜻 알고 계셨나요? 일단 본격적으로 퀴즈 하기 전에 사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쉬운 거니까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승부? 사기? 네, 좋습니다. 해바? 해바? 해바. 아, 해바라기? 해바라기 있죠. 아. 네. 자, 벼락? 치기. 축구? 축구선수. 축구선수. 횡단? 포도. 네, 잘합니다. 일단 박수, 박수. 아니, TV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네. 맞아요. TV에서 볼 때, 야, 이것도 모르냐?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딱 카메라 있고, 실제로 하면,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2단계가 있거든요. 약간 순한 맛. 그리고 조금 더 매운맛이 있는데, 순한 맛부터 가야죠. 매운맛을 못 갈 것 같은데? 일단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냥 좋아하시는 색깔 이렇게 하나 뽑으시면 파란색. 됩니다. 제 옷 파란색. 바로에 들어갈 알맞은 수량 단위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고. 2박 3일 여행이니까 양말은 세 켤레. 세 켤레. 이거 어제 인스타에서 봤어요. 인스타에서 봤다고요? 네. 어제 켤레 가지고서 이거 양말 한 짝이랑 한 켤레 그거 맞아요, 하는 거를 맞아요. 신발도 한 켤레라고 하지 않아요? 일단 켤레라고 정확하게 하셔서 1단계는 통과하셨습니다. 네. 이제 2단계는 조금 더 어려운데 색깔이 더 진해졌네요? 네,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알겠습니다. 어휘 활용, 다음 단어로 하여 조사 문장 가소롭다. 맞으면 되나요, 문장? 네네네. 저랑 한국어 대결을 하려는 파비앙이 가소롭다. 좋습니다. 딱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 드릴게요. 더운데 시원한 거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낮에 더운데 홍대에 나와주셨는데 무슨 일로 나오셨는지. 둘이 만나서 놀려고 나왔는데. 덥지 않아요? 오늘? 너무 더워요, 진짜. 네, 너무 더워서 인터뷰까지 이렇게 응하게 되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문해력이 낮아졌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 쓰고 컴퓨터 많이 쓰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보면 있어서 생각을 좀 덜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혹시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편이신가요? 저는 책을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읽으세요? 자주는 안 읽고 주에 한 번은 읽으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책을 읽으시다고 하니까 아마 이 퀴즈는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입 푸는 식으로 사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생년? 어를.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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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내리? 막길. 점심? 식사. 생각이 안 나죠? 어렵다. 이제 하나만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팀장님에게 자켓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하자 팀장님은 내가 실력은 안 좋지만 보는 눈이 있다며 농담을 던졌다. 2번이요. 2번이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님?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난이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요? 난이도 어려워요. 하? 네. 난 어려워. 아 그래요? 뭔 소리야. 자, 2단계 조금 어려운데 대한 외계인 vs 대한민국인. 대한민국인 여기고 대한 외계인 저예요. 사실 저도 이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누가 선빵할까요? 제가. 아 알겠습니다. 조사. 작사. 사식. 지식. 조소. 조식. 주식. 자사. 장사. 장소. 하나, 둘, 셋. 예! 어, 이거 못 이기겠는데? 와. 네, 안녕하세요. 연남동 연트롤파크 거리에 나오셨는데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남자친구랑 기념일. 아, 기념일. 어, 축하드립니다. 네. 그 500일 기념으로 인터뷰를 할 건데 가을. 3일이죠. 나흘은 뭔지 아시죠? 4일. 아, 4일이죠. 요즘 잘 안 쓰죠.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는데 사흘 말고 또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글피 들어보셨나요? 어? 들어봤는데? 사흘 글피예요. 먼저 몸풀기식으로 사전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갈게요. 비밀? 장소. 비밀 장소. 오. 남자친구랑 부모님 안 걸리기 위해서 비밀. 삼각. 시대. 고속? 버스. 고슴? 꼬치. 오, 여기 잘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정말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파란색. 네. 괄호 안에 들어간 알맞은 수량 가위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겉절이가 먹고 싶어서 배추. 소고기. 맞습니다, 포기. 네. 일단 수월하게 1단계 통화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난이도는 좀 높여야겠어요. 이 단어로 문장을 하나 만드시고.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나에게 친구의 반응이 고무적이다? 고무적이다? 그건 안 돼. 고무적이라는 말은 힘을 내도록 격려해서 용기를 북돋는 거. 일단 남자친구랑 500일 데이트 하셔야 되니까 즐거운 데이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날까지 파이팅! 3일 뒤에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글피 아닌가요? 제일 어려운 거 하시네요.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 글피 홍대 만나서 향수 만들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거 같아요. 뭐야? 독일을 먹었나? 뭐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죠. 테스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테스트가 있거든요. 자, 갈게요. 신혼. 부부. 중고. 명품. 감자. 부침. 봉사. 활동. 농드. 라미.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퀴즈 푸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휘력 문제인데요. 밑줄 친 단어와 뜻이 비슷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당일 예정되어 있던 뮤지컬의 배우 A씨가 입신상의 이유로 브이드 가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3번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유. 자, 입신상 3번. 정답입니다. 자, 일단 1단계 통과하셨으니까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활용이에요. 다음 속담의 뜻을 말하고 어울리는 예시를 말하시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무슨 뜻일까요? 일단 무슨 일이 닥치면 시도를 해봐야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시도를 해봐야 한다. 네. 그럼 문장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할 일이 산더미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참신하네요.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임다경이라고 해요. 웬일로 홍대 나오셨어요? 저 혼자 여기 연남동에 카페 갔다가 지나오는데 보이셔가지고 신기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잘 나타나셨습니다. 그 문해력이 사실 요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책도 많이 안 읽고 글을 잘 안 읽고 유튜브로 거의 모든 콘텐츠를 접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게 많다고 말했어요.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요즘 Z세대 혹은 Z세대 유튜브 많이 보다 보니까 책을 안 읽고 이제 문해력 문제가라고 하는데 나경님도 자주 쓰는 신조어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어린 친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 단어를 모르면은 그 친구들의 문화를 모르니까 다 알아야 저희 일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퀴즈를 할 건데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모나? 모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아 모나리자? 훈민? 정음 국민? 여론 블랙? 핑크
핑크. 일단 몸풀기니까 여기까지는 할게요.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맞은 설명을 고르십시오. 첫 실수는 그냥 잔소리만 듣고 지나가겠지만 실수를 반복하면 그때 반드시 책임져야 할 거다. 1번이요. 어떤 일을 문제 삼지 아니하다. 정답입니다. 네. 알고 계셨죠? 워낙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뭔가 누군가가 뭘 실수했을 때 이번엔 넘어가는데 너 다음번엔 실수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2단계로 갈게요. 다음 단어를 알맞은 문장을 만드십시오. 전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업무는 네가 전담으로 진행을 해라. 네. 좋습니다. 이제 일하려면 이런 뭐 한자어라든지 뭐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된 게 명일, 작일 이런 걸 어린 친구들이 못 알아먹어서 아니면 뭐 중식 제공이 왜 중국 음식을 제공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많고 한자어로 풀어서 보면은 간단한 문장인데 잘 안 배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좋은 한자를 배웠는데 요즘 친구들이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고맙습니다. 일단 성공하셨으니까 커피 카드 이렇게 드리고 커피는 언제나 사랑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